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 국제 식량 가격도 하락, 상승세 4개월 만에 꺾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4개월 만에 꺾인 국제 식량 가격인데요. 이번 사태의 여파로 국제 식량 가격이 상승의 흐름이 꺾여버렸습니다. 9일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집계한 2월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180.5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한달 전보다 1% 하락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앞서 식량 가격 지수는 지난해 12월달에 최정점을 찍었어요. 5년 만에. 그런데 이 식량 지수가 181.7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12월달, 그리고 1월달, 이때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쭉쭉 올라가고 있었는데, 말하자면 10월, 11월, 1월,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게 4개월 만에 꺾여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계 식량 가격 지수 FAO라고 하는데요. 이 지수는 1990년도부터 주요 농산물인 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 이렇게 다섯 개 품목에 대해서 가격 변동을 파악해서 발표하는 지수입니다. 2002년부터 2004년에 식량 가격의 평균을 100으로 설정을 해놓고, 현재 식량 가격이 이보다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낮은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장 많이 떨어진 분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5개 분야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식물성 유지라는 거죠. 식물성 유지가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면 가격이 많이 내려간 품목은 1월 가격 지수보다 10.3% 하락한 식물성 유지 분야입니다. 특히 가격 지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팜유 가격인데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국제 수요 감소가 떨어져서 급락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두유, 해바라기유, 유채씨유 등의 가격이 시장의 불안감 때문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육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양고기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육류 가격에 내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중국에서의 수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주요 수출국들의 재고가 많이 늘어나게 됐죠. 또한 수출국 중 하나인 뉴질랜드에서도 양 도축이 늘어난 것이 이번 국제 가격의 하락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는 것은 쌀입니다. 쌀을 제외한 모든 곡물, 특히 밀입니다. 특히 밀 가격은 시장 공급량이 충분했던 데다가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해서 가격이 대폭 하락했죠. 2개월 연속 쌀 가격은 올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프리카 대륙과 베트남에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부족했고,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강한 수요가 일었기 때문에 지금 쌀 가격은 올랐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유제품입니다. 치즈 등 유제품 가격은 4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탈지분유 그리고 전지분유 가격은 세계 최대 분유 수입국인 중국으로 수송이 지연되면서 가격이 하락했죠. 그리고 설탕입니다. 설탕 가격은 5개월 연속 상승세로 2017년 12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자, 지금 보시면 그 중국에서 이런 영향들 때문에 세계적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죠. 이러한 5대 지수, 식량 지수도 지금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퍼져갔기 때문에 이게 더욱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이번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